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일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브로콜리, 비트를 먹고 자면 다음날 관절 통증이 훨씬 덜하다는 어느 환자분의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브로콜리하고 레드비트를 먹고 나면 다음날 통증이 덜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브로콜리를 먹으면 왜 좋아지는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레드비트입니다. 왜 레드비트를 먹으면은 자가면역 질환의 통증과 염증이 줄어드는 것일까?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비트인데, 왜 비트를 먹고 나면 류마티스 질환의 통증과 염증이 줄어드는 것일까? 비트에는요, 이 베타인이라고 하는 색소 성분인데, 이 색소 성분이 중요합니다. 이 베타인은 세포를 보호해주고요,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항산화 작용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토마토의 8배에 이르는 강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항염증 효과, 즉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베타인에 있는 것입니다. 이 레드비트에는 이 베타인 성분이 결국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항염증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남겨주신 분은 브로콜리와 레드비트를 드시고 나서 강한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이 일어나다 보니까 통증과 염증이 다음날 아침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등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필수적인 음식, 비트, 그리고 브로콜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꼭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신 환자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게 면역을 올리는 식품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비트처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브로콜리처럼 항산화 작용 또는 항염증 작용을 가진 식품을 드셔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면역을 올리면 통증과 염증이 증가한다. 면역을 올리면요, 통증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면역을 강화시키거나 상승시키는 음식이나 약재를 먹으면은 류마티스 질환, 염증이나 통증 증가하는 거고 반대로 항산화 작용을 가진 음식, 항염증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면역을 올리면 통증은 강해진다. 반대로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 음식을 먹으면 통증과 염증이 줄어든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비트와 브로콜리도 가급적 매일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